또 다른 케이스. 만들어볼게. 아예 PF 들어가서 내가 멀티 페이지 워크로 만들었잖아. 네. 여기다가 또 만들어볼게. 멀티 페이지 워크 복습용으로 하나서. 당연히 맨 처음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 common.js.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돼. common.css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나 또 뭐야? 인덱스점 또 있어야겠지. 그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요새 잘 안 해 이거를. 뭐 하냐면은 봐봐. 아 당연히 여기다가 헤드가 있고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가 있다고. 서브 1점 이렇게. 여기까지였지? 자, 그럼 여기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 페이지 코드. 페이지 코드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거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건 안 바꾸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서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왠지 알겠지? 네. 그러면은 서브는 다 뭐야? 헤드2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센세이트 이름을 줘야 되지. 헤드점 서브. 누가 봐도 딱 아 헤드인데 서브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야 돼? 1 하고 여기선 뭐야? 여기서는 헤드. 나 여기서는 홈.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내용이 같더라도 이건 맞추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이 거의 똑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써줘.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만든다. 헤드, 서브점, php. 나 또 뭐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헤드에 뭐 있어야 돼? 이렇게 탭 있고. 이번에 있는 게 LG 화학이다. LG 화학에 권장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 페이지 타이틀. 여기서 뭐 해야 돼? 페이지 타이틀 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 잘라내기 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알겠지? 아마 일단 보자. 여기까지. 이 숫자는 내 맘대로인 거 알지? 응. 뭐지? 맞지?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다가는 무조건 붙였어야 돼. 내가 아까 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인덱스에다가 요거 안 붙이는 데서 다 붙이자. 여기 다 PF에 다 붙여야 돼. PF에다가 여기 있다? 붙여야 돼.
다른 데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 모바일에서도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새로운 걸로 교체해야 돼. 멀티 페이지 여기서도 뭐다? 오직 여기만. 여기다가 붙이면 다 끄고 다시.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는 다른 페이지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네. 여기 여기다가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 됐고. 자, 잘 봐봐. 나같으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겠어. 만들고 내가 추천하는 방식이야. 메인에서 요걸 여기서부터 끊는 거야. 풋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헤더에다가 되게 그냥 간단하게 뜨게. A. 귀찮으니까 복사. 이건 넣어야지. 당연히 이건 없으면은 써야 되는데 여기다 디폰 꼭 넣어야 돼. 됐어.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가야 돼? 요거는 인덱스 생. 그다음에 서브 1이지. 요건 알지? 네. 서브 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보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홈이라 써볼게요. 홈이야 홈. 여기는 서브 1이지. 서브 2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야? 틀렸어. 이게 없어? 밖에다 만들었다. 클릭, 컨트롤 누르면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무브. 자, 근데 이게 많이 다른 거야? 아니면 살짝 동작이 다른 거야? 아예 다르면 동작. 아, 그래? 그냥 스크롤 했을 때 그거 없어지고, 이거는 처음에는 앱솔루트의 백그라운드 색깔이 투명색인데 서브는 그냥 하얀색이나 백그라운드 컬러 있고, 스크롤 했을 때 그 기능이 없어져.
일단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아예. 그래,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빚이 이런 게 들어간다 해볼게. 여기. 근데 서브에서는 어딨어? 여기가 레드가 들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되지.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풋은 어때? 풋은 똑같으면은 사실 봐봐, 이거를 풋해도 되는데 약간 얍삽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할 일을 또 누가 했어? 푸시 했잖아.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가 네. 여기서 사실은 원래 해야 돼. 원래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어차피 똑같은 게 옆에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이거고 요건 했어야지. 서브 1 이렇게. 그러면은 되긴 되잖아. 뭐 아예 다르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너도 약간 뭔가 이상하다 느낄 거야. 아니야, 밟아. 여기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다 있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잖아. 여기랑 여기랑 거의 똑같지.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 불러올 때 이제 어디를 봐야 돼?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되지. 네. jQuery 버전업 하려면은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돼. 이거는 잠시 후에. 일단은 이게 뭐다? 메인의 상단바와 서브페이지들의 다른 경우.